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골든 슬럼버에서 평범한 굉장히 착한 택배 기사 건우 역할을 맡은 강동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이 원작을 접하고 이걸 한국에서 이제 영화로 만들면은 재미가 있겠다라고, 그리고 충분히 하고 싶은 메시지도 분명했고요. 그래서 이제 영화사 집에 한번 이런 게 있는데 재밌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, 그때부터 이제 제가 뭐 특별히 한 건 없고요. 그냥 저는 중간중간 시나리오 나오면 그냥 보고 같이 얘기도 좀 하고 뭐 그 정도. 이제 그걸 전체를 이끌고 가는 인물이다 보니까요. 최대한 어떻게 하면 관객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지루하실까를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. 최대한 어떻게든 건우에게 감정이입해서 잘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게. 거기에 제일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. 뭐 마스터 때는 뭐 제가 범인을 쫓는 역할이긴 했는데, 뭐 이 영화는 많이 뛰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영화는 엄청 뛰어다녀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었고요. NG가 이제 아무래도 그 저희가 전체 이제 유동 인구를 다 막아놓고 이렇게 찍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섞여서 막 찍고, 그 분들한테 이제 지금 촬영 중이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찍으니까 이제 갑자기 지나가다가 저 보고, 저 쳐다보면 이제 NG인데 저 보고 놀래시고 막 이러시니까 계속 NG가 좀 났었죠. 그분은 그 차량이 폭파되는 것보다 강동원 씨를 보고 더 놀라셨군요. 저 때는 앵글 안에는 아니었었는데, 그 성신여대 앞이나 이런 데서 찍을 때는 그냥 정말 인파 속에서 묻혀서 찍었거든요. 그래서 좀 사실 다른 분들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놀러 오신 거잖아요. 뭐 쇼핑을 하러 오셨거나 지나가시거나 예. 그 속에서 혼자 이제 일을 막 하고 있으니까 네, 좀 창피했어요. 제가 이 영화 만들면서 제일 이제 크게 생각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, 많은 억울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, 그리고 누구나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고, 네,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. 네, 위로와 응원이.